맞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5번째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부어진 저주.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부분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대로 아주 어렵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로마서 강의에서 이 대목을 지적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 20여 편의 주석과 또 강해를 읽어봤는데 대부분 로이드 존스 목사의 해석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장과의 문맥을 연결을 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 개의 단어들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십자군 전쟁, 9.11 테러, 마녀사냥, 보스니아 인종청소, 아프가니스탄 내전, 자살 폭파범, 강제수용소, 종족학살,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참수, 오사마 빈라덴. 뭐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제가 불러드린 그 단어들을 들으시고 하나로 모아지는 교집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가 없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들이며 현상들이에요. 인간들이 신앙하고 있는 종교 때문에 발생하고 만들어진 것들을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인간들에게 종교가 없었다면 9/11 테러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종교가 없었다면 종족 간 학살, 그 많은 종족 간 학살도 없었을 것이고 자살 폭파범도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종교라는 건 인간들이 자신들의 그 하나님처럼의 삶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선행체계와 지식체계 중에 딱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 선행체계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왜 인간들이 만들어낸 선행체계 중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종교가 오히려 사람들의 분열과 다툼과 살인과 미움을 생산해내고 있을까요? 왜 종교가 인류와 역사를 파괴하는 주범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의 전쟁의 발단은 대부분 종교에서 비롯될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전부 종교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 종교가 이 마지막 때 인간과 역사의 파멸의 단초가 되고 있는 걸까요? 종교를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어떤 종교가 선을 추구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가 이 땅에서 악하게 살자라고 가르친 종교가 있어요? 근데 왜 종교가 전쟁을 유발하냐고요? 왜 종교가 다툼을 유발하죠? 왜 이 인류는 종교 때문에 망할 거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추구하는 선행체계, 그 선의 실체인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선의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선은 결국 멸망으로 귀결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쉽게 정의가 되세요? 종교가 뭐예요? 이 세상에는 종교인과 기독교인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무신론자, 나를 신앙하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과 기독교인 딱 두 부류밖에 없는데 그 종교가 뭐냐고요? 그럼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고등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인간들의 인간다움 회복입니다.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인간들의 인간다움 회복이에요. 쉬운 말로 인간들의 하나님 흉내 내기가 목적이에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체가 착해지고 순수해지고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를 구현하여 인간들이 구상하고 추구하는 행복의 지평으로 나아가는 게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모든 종교에. 심지어 사탄교까지도 그래요. 사탄교는 예수 믿지 말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간이 중심이 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가 사탄교의 목적입니다. 나빠요? 예수만 빠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선을 추구하여 인간이 중심이 된 선. 문제는 그 종교 안에 모든 객체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들의 보편적 속성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장 착해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가장 선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나라는 존재가 가장 현명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내가 상을 더 받아서 내가 너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상급론이 있어요. 나입니다. 나. 한마디로 모든 아담 군상들이 내가 하나님이다를 외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자들인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모여서 종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표피적 목적은 선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탄교까지도 선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맺어내는 열매와 결과가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 보면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걸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수가 무리지어 망상에 시달리는 걸 종교라 한다. 정확히 정의했어요. 물론 제가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리처드 도킨스는 그러한 망상의 종교를 버리고 인간의 의지를 발동하여 지성과 도덕 준수를 바탕으로 한 행복을 쟁취하라 라고 주문을 해요. 완전한 인본주의죠. 진화론 생물학자니까. 제가 보기엔 그 또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건 안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내린 종교의 정의는 참으로 날카로운 정의라 아니할 수 없어요.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러한 인간들의 종교 중 하나예요. 어차피 모든 종교의 주인공은 나를 중심으로 한 인간이에요.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데올로기의 주인공도 나를 포함한 인간입니다. 생겨난 지 100년 만에, 아니 100년도 안 되죠. 7, 80년 만에 무려 1억 명의 인간을 학살한 공산주의.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보이지 않게 몰살시켜가고 있는 자본주의. 빈익빈 부익부. 점점 심화되죠. 없는 자는 다 죽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을 고조시켜서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게 만들어버린 사회주의.
다수의 의견을 정의와 진리라고 우기면서 소수와 약함을 짓밟는 민주주의, 이게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모든 이데올로기가 다 나를 중심으로 나와 대척점에 있는 이들을 향해 시위를 당기고 있어요. 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그래서 역사는 늘 전쟁 중인 거예요. 언제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 즉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들의 종교 행위는 항상 다툼과 분열과 전쟁을 유발시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론으로 여는가 하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오해하여 종교가 되어버리면,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장훈 감독의 메가폰을 잡은 고지전이라는 영화예요. 고지론 말고 고지전. 1953년 휴전협상이 난항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전방 고지인 애록고지를 지키고 있던 일명 악어중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그 영화는 국군을 포로로 잡은 인민군 장교의 일장 훈시로 시작이 돼요. 그 인민군 장교는 국군 포로들을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꼴을 보니까 이 전쟁은 일주일 안에 끝난다. 그만큼 너희들은 유약하다. 왜 너희가 이렇게 유약하게 지고 있는지 알아? 그건 너희가 왜 싸우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일주일 후면 우리에 의해 이 조국이 통일될 거야. 자기들은 안다는 거죠. 왜 싸우는지. 그러니 지금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가 만들어낸 통일조국을 기다려라. 그리고 풀어줘요. 멋지죠. 그의 말에 의하면 인민군은 목적이 있어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국군은 목적도 없이 엉겁결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민군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관객은 이런 질문을 품게 되죠. 그럼 너는 왜 싸우는데? 이 질문을 시작부터 갖게 해요. 그럼 너는 왜 싸우는데? 다 대답을 안 해줘요. 끝까지. 1953년에 남과 북의 종전협상이 그렇게 자주 결렬이 되었던 이유를 아세요? 어디를 휴전선으로 긋느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종전협상이 1년 넘게 질질질질 끌려갔다고요. 그동안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의 군인들이, 그 아름다운 청춘들이 팔다리가 잘려나가며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차지하고 있는 고지가 바로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죽어라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최전방의 고지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렇게 고지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국군과 인민군들이 곤방 내려가야 되니까 자기들의 보급품들을 다 짊어지고 후퇴를 하지 않고 고지 위에 참호 안에다가 감춰두고 내려갑니다. 어차피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다가 서로의 보급품들을 발견하고 그걸 나누는 해프닝이 벌어져요. 인민군들은 북에서 유명한 정종을 참호 속에다 묻어두어서 국군들을 감동시켜요. 아, 그 전쟁통에 정종이 이만한 게 한 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입맛 다시는 분들 계시네. 국군들은 화랑담배를 묻어두어서 인민군들을 감동시켜요. 서로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이거 먹고 감동해, 이렇게. 그리고 서로 편지도 주고받아요. 그리고는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사진도 교환하고 심지어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현실은 싸워야 돼요. 나타나면 죽여야 돼요. 무조건.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자기가 쏴 죽인 그 사람들 안에 자기에게 정종병을 묻어두고 간 따뜻한 마음의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병사들이 무언가에 장악이 되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무조건 방아쇠를 당기고 대검을 휘둘려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 많은 젊은 군인들이 다 죽습니다. 몰살당해요. 에로꼬지에서. 저는 거기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의 결말을 보는 듯 했어요. 국군 포로를 풀어주면서 너희는 왜 싸우는지 몰라서 우리에게 지는 거야 라고 훈계를 했던 그 인민군 장교와 그때 그 자리에서 넌 왜 싸우는지 아니? 라고 묻고 싶었던 그 국군 장교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대면을 하게 돼요. 서로 총 한 방씩 맞았어요. 국군 장교가 묻습니다. 그동안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넌 정말 왜 싸우는지 아니? 난 아직도 몰라. 넌 정말 아니? 인민군 장교가 껄껄껄껄 웃어요. 그러면서 숨을 거두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예전에 안 것 같았는데 너무 오래 싸우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결국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실체이며 실상인 거예요. 나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한 종교를 만들고 나의 위상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각자의 그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는 아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역사의 실제의 모습이며 바로 그들이 마귀의 세력이라 불리는 거고 그들이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선행체계, 즉 종교가 만들어내는 실상인 겁니다. 그런데 자금의 기독교가 그러한 종교가 되었다는 걸 아세요? 오늘날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나를 포함한 인간이 기독교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쟤들 좀 그만 싸우게 해달라.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싸우면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임마? 어른들이 그렇게 충고한다 그러죠. 그 영화 속에서 한 군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죽인 사람을 차마 셀 수가 없어. 난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에 갈 거야. 그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을까? 나는 알았어. 여기보다 더한 지옥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옥에 그냥 놔두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기보다 더한 지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의 세상 인식.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역사 인식이어야 돼요. 그렇게 지옥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실체를 올바로 인식하고 거기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커다란 선물인지를 감동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이들을 성도라 그래요.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성립에서조차 그 어떤 모양으로도 주체로서의 기여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모양으로도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데 인간들이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들이 구상한 행복이 충만한 그런 망상의 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열심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로 결론이 지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그 온전성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난 뭐야? 이렇게. 홀로 완전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자기를 포함한 사람, 즉 아담 군상들이 모두 무시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면 무율법주의자라느니 도덕 폐기론자라는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 무지하게 막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심지어 저에게 무료로 책을 받아보고 있는 신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까지 제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들먹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서의 신인 협동서를 주장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뭘 읽은 거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틀렸다는 걸 읽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7권 275페이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 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하고 진행되고 완료된다면 이제는 나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정확하게 복음에 반대되는 설교를 한 사람이다. 설교자가 무율법주의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식, 도덕 폐기론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나 중상모략을 받지 않는다면 그가 복음을 진실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가 진실로 복음을 설교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이해가 가세요? 274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것은 이런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착한 삶 살기에 애를 쓰고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며 교회 일에 바쁘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설교의 정반대의 설교입니다. 이해가 가시냐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약 교수인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지 않은 자들의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건한 종교 행위는 모든 행위는 악마의 유희에 불과한 사악한 것이다. 성도의 올바른 신앙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의해 비워진 자아의 빈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이게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인 거예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만 성도의 열심은 은혜가 격발시켜내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한 행위가 아닌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내어놓기에 여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줬더니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기특해 보이죠. 그게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들을 모두 때려 죽였습니다. 착하게 살던 그들이요. 열심히 착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체면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회개하라라는 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니들이 가는 방향 잘못됐으니까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나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난 착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자존심 지키면서 인간의 가치 지키면서 잘 살고 있다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는 자들이 오더니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메시아를 대망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착하게 잘 사는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오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나를 뒤집어 엎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뭐야? 그리고 다 죽인 것입니다. 아담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꼴을, 부정당하는 꼴을 참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율법자라느니 도덕폐기론자라느니 혐의를 씌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죄 죽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였어요. 제사 지내고 율법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를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 아벨이 자기의 제사, 즉 자기의 행위를 지키기 위한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건 아시죠?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럼 사가랴는 어디에 나와요? 역대하에 나와요. 사가랴의 히브리어는 스가랴예요. 역대하 24장 20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려고 여호와의 은혜를 버린 걸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요.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에서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왜 갑자기 여기에서 사가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은 편집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달라요. 유대인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역대하예요. 그러면 역대하의 마지막 선지자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마태복음에서 사가랴를 들었다라는 건 아벨부터 시작부터 끝 역대하 니들이 끝이라고 하는 역대하 사가랴까지 니들은 다 때려 죽일 거란 뜻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자기의 제사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어디서? 교회에서요.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사는 자들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정확히 이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저는 한국 교회를 한 달간 방문하면서 이 그림을 분명하게 봤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다 맞아 죽고 있어요. 그들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달라고 눈물이 앞을 가려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그렇게 우리와 편집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가랴의 이야기를 거기에 집어넣으심으로 이 인류는 끝까지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십자가 피를 전하는 자들을 때려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명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인들에게 참 진리가 전해지면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 극명한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목숨 걸고 은혜의 도, 믿음의 도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내가 이 편지로 너희에게 써야 하는 이 마음을 아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 예수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 초대교회에도 왜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판을 치냐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지켜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온다.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면 그런 가짜들과 진짜들의 전쟁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한번 보죠.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유다서에서는 믿음의 도였어요. 여기는 자기 옷이라 그러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성경에서 개구리는 항상 부정함과 저주를 상징해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개구리 재앙이 있었던 거고 레위기에서도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요한은 그런 개구리를 거짓 선지자에 비유해요. 근데 그 개구리가 새 더러운 영이래요. 왜 새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은 절에 안 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중 이거 아니라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그들이 새 영이에요. 개구리예요. 주님께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할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 그래요? 옷을 지키래요. 유다서에서는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을 지키라 그래요. 그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옷, 벌거벗음, 부끄러움 이게 어디서 가장 먼저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옷 이야기하면서 벌거벗음, 부끄러움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하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그것과 대조된 어떤 옷일 거란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벗겨져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벌거벗겨져 창조가 되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히 기록을 하죠. 왜? 바로 그 위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었다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부정시키고 부인해 놓은 그 상태,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은 상태를 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한번 니들이 하나님처럼 살아봐. 그리고 벗겨놓으면 이게 벗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옷이 떠나버리면 인간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고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어요. 왜? 난 하나님처럼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야?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나무 잎새 옷이에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벌거벗어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는 걸 야 이거 부끄러운 거야. 이게 벌거벗은 거예요 라고 여기는 그 상태를 벌거벗은 상태, 부끄러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만든 명예의 옷, 인기의 옷, 인간 가치의 옷,
이런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가 벌거벗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야 잘했어 잘 가렸어 하는 그 상태를 성경은 벌거벗었다라고 한다니까요. 계시록으로 가보세요.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였다라는데 여기서 부자라는 단어는 돈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 행위가 풍성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면으로도 부족해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착한 사람도 너무 많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야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야 우리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벌거벗은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이 이 세상 것으로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보려고 하는 게 이 역사잖아요. 선행책의 지식책의 전부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종교가 전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부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래요.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거는요. 그리고는 그걸 벌거벗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찢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무죄한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바꿔 입히는 게 이 역사, 이 구속사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야, 내가 내 새끼 죽여서 내 아들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 피의 옷을 빨아 흰옷 만들어서 계시록 7장 14절 너희들에게 입혀주었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인본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 옷 지키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유다가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도 믿음의 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부유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연단, 고난이 너희의 부유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옷이에요. 이 흰옷은 어떻게 만든다 그래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빨아 희게 만든 옷, 십자가 보혈, 은혜, 그 옷 입으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 다 찢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입으면 안 돼요. 은혜의 옷 위에 그거 걸쳐서도 안 돼요. 이 옷을 예수님이 비유해서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입어야 할 왕이 주는 바로 그 예복. 이게 흰 옷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죽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 지키라는 거예요. 이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장악된 상태를 순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의지로 살찐 제물들을 살려서 가지고 온 사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거 기특한 짓 한 거예요. 제사 잘 지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근사한 행위 해보겠다고 뭔가 준비해갖고 온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랬죠? 거기서 낫다라는 그 단어는 better가 아니에요. 옳음이란 뜻이에요. 순종이 옳고 제사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순종이라는 건 몇 가지 지시사항을 잘 지켜낸 걸 의미하지 않아요. 순종, 사마는 두 객체가 따로 연합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는 상태를 사마, 순종이라 그래요. 50% 순종 없어요. 사마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함이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예요. 순종은 50% 순종, 70% 순종, 20% 순종 없어요. 온전해야 돼요. 그게 사마예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라라는 건 내 말 몇 가지 지키고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널 비워버리고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널 장악한 그 상태, 그때는 예수가 끄는 대로 끌려갈 거 아닙니까?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근데 종교에 빠진 이들은 착한 일 몇 개 해놓고 너는 순종 못했지만 나는 네 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다섯 개 했다, 나는 백 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널 비워낼 때 넌 그냥 살아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예수라는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돈, 명예, 인기 이런 게 없으면 자기를 부끄러워해요. 벌거벗었다고 생각한다니까 이 바보들이.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덜 착하면 나는 벌거벗었다고 생각해. 부끄럽게 생각해요. 은혜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들이. 정작 예수라는 옷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자신이 벌거벗고도 벌거벗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벌거벗은 임금님과 그 임금님을 바라보면서 야 그거 참 멋있다 임금님 짱이에요 이랬던 그 어리석은 나쁜 백성들, 우리들이 입은 옷이 진짜라고 우리는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홀딱 벗고 있는데 야 멋있어 서로서로 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벌거벗었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칭찬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아담들의 세상 옷을 찢어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부인 위에 입혀지는 은혜의 옷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여전히 인간들의 공로와 열심과 노력이 가미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서로 자랑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옷이라 할지라도 잔치집 밖으로 내쳐져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될 자들의 엉뚱한 옷인 거예요. 임플란트 다 하고 가세요. 영원히 갈아야 돼 거기서. 튼튼해야 돼요 이두. 지옥에서는 왕이 원하시는 옷은 왕이 준 예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주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속에서 자기들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반면에 종교인들은 인간들의 가치와 체면을 먼저 챙겨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율법주의의 메인 교회 안의 종교들의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본문 1절로 가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여기서 첫째는이라는 말은 둘째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유익을 수렴하여 요약하면 요거 하나란 뜻이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3장 1절이 티운이라는 의문 대명사와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그건 지금 3장의 내용이 2장의 내용에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은 일 자체를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아서 그것을 선민의식 고취에 사용을 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을 받기만 하면 뭐하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율법이 인간들의 죄의 실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입증하려 했음을 지적하는 거였어요. 니네 진짜 지켰어?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지켰어?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율법의 역할로 주어진 양심으로 자기들의 체면과 가치를 챙기고 있었죠. 바울은 그 둘을 다 심판받을 자들이다 라고 몰아붙여버려요. 다 죽는다. 그리고는 17절부터 유대 선민사상의 두 핵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시비를 걸죠. 바울이 거기에 인용해다 쓴 구절들이 전부 에스겔서 36장의 구절들이에요. 에스겔서 3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새 언약이 설명된 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7장에서 그 새 언약의 실현이 마른 뼈의 그림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8장부터 그들이 이 세상에서 벌이는 전쟁의 양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바울은 에스겔서 36장에 그 새 언약의 내용으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에서. 그래서 에스겔서를 갖고 지금 새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 중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례. 그게 같은 맥락의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공격하면서 새 언약 안에 들어있는 그 할례의 내용과 율법의 진의를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스겔서 36장을 갖고 로마서 2장을 전개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하시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36장과 그 이후를 갖고 로마서 2장을 길게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치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과 할례 행함을 무차별 폭격을 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지라고 자기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도대체 왜 택한 거냐?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을 하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율법과 할례를 완전히 폭격해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택한 거냐? 율법은 왜 준 거니? 아니 그리고 할례는 왜 하라고 그런 거야? 자기가 얼마 전까지 그 율법과 할례에 묶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본인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처럼 여전히 눈물고 귀감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간파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유익이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유익, 그 유익을 다 꽉꽉꽉꽉 묶어서 하나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되고 율법과 할례를 받은 게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됐어요? 그거 줬더니 남들보다 잘 믿든가? 그럼 무슨 유익이라는 거야? 유익이 있대잖아요. 무슨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로이드 존스는 그래도 말씀을 맡은 게
유익이 되지 왜 안 되겠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분은요. 안 준 사람보다 낫겠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풀었어요. 무슨 유익이 되냐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언제 구원받는다 그래요? 창세 전에 아들이 된다 그러죠? 그럼 율법을 주든 할례를 주든 안 주든 그게 그들의 구원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줘요. 근데 무슨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해시켜 주신 자들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과 할례와 제사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서 유익이 될 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지 않으시면 인간들은 그 율법과 할례로 자기들의 체면과 가치와 위상만을 챙기려 할 테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됐다니까요.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냐고요. 아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다시 한번 설명되는 거거든요. 아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나를 중심으로 한 종교를 만들어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본문 3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유대인들의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 전체가 안 믿었죠? 그들이 합심하여 예수 때려 죽였잖아요. 그걸 로마 교회는 알고 있었어요. 왜? 성령 받은 교회니까. 그렇다면 논리상 하나님의 말씀 맡김이 실패한 거죠. 그들의 이해 수준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는데 그들이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맡김이 실패한 거고 잘못된 거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이 되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맡겼는데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하여진 것이겠느냐? 니들이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시비 걸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받은 질문들이 여기 그대로 다 나와요. 여기에서 미쁘심이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는 믿음,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피스테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으심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너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믿음, 거기엔 아버지의 계획과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믿어주건 믿어주지 않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 실패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것은, 말씀을 맡겼는데도 안 믿은 건 하나님의 믿으심, 즉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있는 계획이었지 절대 그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대치 못한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예수를 선택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처럼의 삶을 버리고 예수 안으로 비워져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누가?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4절로 이어지죠. 모든 인간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기서 거짓되되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푸슈스테스인데요. 그 단어는 단순히 거짓말을 밥 먹듯하는 거짓말쟁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무식해서 자기 마음에는 옳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잘못된 일을 하는 걸 부슈스테스라고 해요. 그걸 개역성경이 거짓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직역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나 경륜을 그들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푸슈스테스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거짓되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걸 거짓되대라고 개역성경이 번역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진리라는 거예요. 니들은 아무것도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리이기 때문에 니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성취해내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셨다는 뜻이에요. 의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조금 이따 아시겠지만 이게 말씀을 맡은 거예요. 말씀을 주어보고 믿나 안 믿나 시험한 게 말씀을 맡은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거짓됨, 즉 어리석음과 무력함이 확인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며 진리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란 뜻이에요. 믿어줬으면 했는데 인간들이 안 믿어서 하나님이 실망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언가를 지금 역사 속에 당신의 교회들에게 계속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문을 불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유대인들의 질문, 즉 율법과 할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라면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유익이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요 질문. 그리고 두 번째가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게 유대인의 유익이라면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겠어? 요 질문. 둘 다 인본주의적 질문이죠. 이 질문을 아니야 너희들은 다 거짓돼. 어리석고 무식해. 니들은 몰라. 하나님만 진리야. 이 말 안에 다 대답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하나로 다 대답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니들은 몰라. 사람이 뭘 안다고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비판할 수 있겠니? 사람은 모두 무식한 거짓말쟁이야. 하나님만 진리야. 할 말 있어? 성도는 여기서 알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종교인은 웃기고 있네. 우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예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해 나왔어요. 아주 치밀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로마서 3장 4절 보세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이 바로 시편 51편 4절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물론 70인역에서 인용된 거예요. 시편 51편 4절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걸 그대로 인용한 건데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교살한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전해듣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를 전해듣고 쓴 시편이 51편이에요. 그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2장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 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의를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이거 시편 51편 그대로 적혀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오니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배경이란 말이에요. 사실 고대 시대는요, 왕이 부인을 열어두는 게 흠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어. 솔로몬 몇 명? 1,000명. 의자한 몇 명? 3,000명. 다윗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리 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단이 와서 자기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야기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고민 안 했다는 증거예요. 난 왕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비일비재하게 내 선대왕들이 다 했던 거란 거예요. 근데 나단을 통해서 자기에게 떨어진 저주가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마 다윗이 속으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경건하게 산 삶에 비하면 이 정도의 흠은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을 감안해서라도 좀 눈 감아주시면 안 되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내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요걸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내 이성이나 내 논리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를 떠나서 무조건 옳다라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잘 보시면 시편 51편 4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인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옳고 의로우며 순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예, 초점이 있는데 그걸 인용한 오늘 본문 4절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 항상 주께서 이기신다라는 걸 주님이 옳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의 초점이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용하셔서 잘 살고 있던 다윗을 그의 죄를 사용하셔서 가라앉아 있던 다윗이라는 그 진흙이 가득 찬 그러나 윗물은 맑아진 그 다윗이라는 컵을 하나님이 확 휘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누구인가가 갑자기 확 폭로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죄를 이용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우슬초와, 우슬초와 뭐예요? 유월절날 나올 때 어린 양의 피 바르던 게 우슬초예요. 어린 양의 피와 꺾으신 뼈, 나 대신 죽은 아기, 나 대신 죽은 우리야. 꺾으신 뼈,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게 시편 51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계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꺾으신 뼈로 날 구원하세요. 우슬초로 날 구원하세요. 어린 양의 피로 날 구원하세요. 그 옷 입혀주세요란 뜻이에요. 그것처럼 율법과 할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폭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이기심, 승리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걸 그 모두 안에 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2편 4절을 여기다가 인용에다 쓰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말씀을 맞고도 안 믿었냐고? 왜 율법과 할례를 주어서 개망신시키냐고?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의 십자가 붙들게 한 것처럼 몽학선생으로 준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지켰는데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못 알아들어요. 종교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 식으로 일하느냐? 차라리 미리 말려주시던가.
아니면 미리 경고를 해주시던가 하지, 왜 불의와 죄를 저지르게 해놓고 못 지키게 해놓고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덮으시는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자랑하시는가, 그런 질문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자기가 이루신다는 뜻이. 그렇다면 곧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의 그 불의와 죄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불의와 죄를 심판하실 수 있니? 이게 5절과 7절이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다 한 거예요. 대답해 놓은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하느니 내가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 이런 뜻이에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니?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란 뜻이에요. 이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억지인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괄호로 묶어서 분명하게 표기를 해요. 이거 내 의견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야. 물론 창세전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의와 죄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덮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결론으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막 살아도 돼요. 그래도 천국 간에 지장 없습니다. 100% 개런티 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그 자체로 시작과 끝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리고 싱클레어 퍼거슨 같은 사람이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설교자는 복음을 모르는 설교자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한 이들은 삶 속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논리로는 그 은혜의 복음에 동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지만 삶 속에서는 아주 처절한 고민과 고뇌를 통과하며 예수의 삶의 궤적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원래 막 살고 싶어 했던 놈들이 자기의 체면과 가치와 위상에만 관심을 둔 그 종교 놀이에 빠져서 근사하게 선행과 열심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방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와 위상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살면서 불안해해요. 야, 이거 인간의 자존심이 이거 허락지 않는데 이렇게 불안해한다고요. 그래서 막 살면서 그 방종을 유발시킨 그 불안함을 유발시킨 그 방종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키게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는 건 자기들이 개판으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성을 설교한 교사나 설교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왜 경건한 삶 살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경건한 삶 사세요. 새벽 기도 좀 매일 나오세요. 소리 질렀을 땐 하나도 안 지켰던 놈들이 은혜 앞에서 자유로우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술집에 가놓고 그렇게 산 자기의 이 불안함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킨다니까요.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왜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토록 가치 없이 이야기하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보기에 존경할 만큼 경건하게 살던가요? 천만의 말씀. 마치 담배가 너무 좋아서 담배를 못 끊은 사람이 여전히 담배를 즐기면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면서 당신이 담배를 끊는 게 잘하는 거라고 선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담배 피우는 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가 피우고 싶어서 피면서 왜 담배 끊는 게 선이라고 내게 말해주지 않냐고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닙니까? 사는 건 자기들이 개판으로 살아놓고 왜 나에게 똑바로 살라고 안 가르치냐고 항의를 해요. 그건 원래 그렇게 살기 싫었던 사람들의 자기 변명인 거예요. 성령이 살게 한 이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령이 이끄는 삶을 그냥 삽니다. 그런데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서가 아닌 아담들의 열매,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을 열심히 만들어 입던 자들은 원래 하기 싫던 일을 억지로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즉시 방종의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전가해 버린단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네가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그들이 심판받고 정죄받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어떠세요? 성경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들이 정죄받을 놈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말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더니 지들이 좋아서 막 살던 놈들이 그 불안함을 어쩌지 못하고 바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사도 바울 8절에서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니? 예수 믿으라 그랬지? 니들한테 막 살라 그랬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가 니들을 자유롭게 한다 그랬지? 니들이 막 살아도 된다 그랬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로 밀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한 올바른 신앙 행위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다른 고민이란 말입니다. 이 둘은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올라가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밤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왜 기도해야 되지? 밤새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왜 기도해야 되지? 어차피 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바뀌지 않을 건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되지? 도대체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가치와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죠. 제가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그죠? 왜 하세요? 기도의 역할과 가치가 뭡니까? 우리 성도가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이미 묵시 속에 완료된 그 일의 구체적 내용을
이 역사 속에서 알아가는 도구의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means of grace,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수단, 그걸 알아가는 수단이요? 징검다리인 거예요.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루어진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지는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행위를 함으로 혹은 안 함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고 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결정된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습득되어지는데 깨달아지는데 필요한 게 행위란 말입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이미 내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깊이 깨달아지는 그 과정 속에 기도가 소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소용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니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니들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만 들으세요. 근데 왜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 은혜가 뭔지 알아먹으라고요. 행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사세요. 경건하게 좀 사세요. 그리고 은혜를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걸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곧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권사님도 계셨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있는 죽음 직전의 환자들도 있었어요. 산골에서 문명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불쌍한 촐로들과 장대비 속에서도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서 있는 노숙자들도 만났어요. 가난한 신학생들을 만났고 오갈 데 없는 고아들도 만났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타국 만리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연신 부르고 다녔던 노래가 평화의 기도였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슬픔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비우게 하소서. 진심에서 우러난 제 기도였어요. 이건 프랜시스의 기도였지만 이건 예수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 예수의 기도가 이렇게 완전히 살다 가신 예수의 기도가 제 안에서 진심으로 격발되어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든 물질로든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제가 그렇게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걸 저 자신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그런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들과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서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삶 속에서 구현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지경에 처해져 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심장, 그게 뭔지를 이해시켜주는 도구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는 이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 찾아오지 않았다면 난 정말 어떻게 될 뻔했나? 할렐루야! 이리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가 누구를 폄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예수 닮은 삶이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그 모든 삶이 다 성도의 복음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착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게 하시거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돼요. 게으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봉사합시다. 우리도 좀 하자니까요. 거기에서 자기 자랑 챙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만큼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잔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십시다. 이왕 할 거면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하지도 말잔 말이에요. 그들도 그 과정을 거치고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만큼 예수 닮은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계시해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성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저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구했단다를 보이는 어떤 이들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우리가 뭔데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냐고요.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제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성도에게 유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맡은 게 유익이다 그러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말씀 맡은 것이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유로 구원에 있어서의 그 어떤 유리한 고지도 선점할 수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완료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유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로고스 아니에요. 로기온이에요. 신탁이란 단어예요. 로고스, 성경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신탁, 로기온이라는 단어는 구약 보면은 선지자들이 갑자기 빙의된 사람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죠. 요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드러내는 그런 자들의 입과 삶에서 나오는 걸 로기온이라 그래요. 그걸 이스라엘에게 맡겼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가, 메시아가 왜 필요한가,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죽은 흙에 불과한 이 존재들이 하나님에게 들려서 사용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 자체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그 말씀 맡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갖고 유대인들처럼 그걸 종교에 사용해버리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맡은 자들에게 임한 저주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이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와 찬양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인간의 자존심을 챙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가세요. 예수를 배우고 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아서 살면서 인간들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이며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가를 설명해 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역사 속에서 사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겠다고 나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설명을 맡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안 살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은 미쁘시게 성실히 수행해내시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아니야,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했는데 바울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그려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살게 하시거든 경건하게 착하게 좀 사세요. 제발 부탁해요. 착하게 사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마귀 같은 삶을 경험케 하실 수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맡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비밀, 무스테리온,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인간들의 추악함이 어떤 것인지 두루두루 다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경험케 하실 땐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은 사람, 법정이나 김수환 추경보다 5만 배 더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같이 사십시다, 이제 그렇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되셔야죠.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그 어머니라 부르는 권사님 한 분 계시다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 온 새벽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로 시작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예전에 유방암이 발병했다 그랬어요. 이번에 가니까 이제 대장암 말기야. 또 이제 온몸에 다 퍼졌어.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얼굴 한번 보자고, 식사하자고. 여러분, 대장암 말기 환자들은 밥 잘 못 먹어요. 제 앞에서 정말 맛있게 잘 드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엄마가 진짜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아나? 이렇게 서로 물어볼 정도로 너무 평온하세요. 근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기도 부탁하셨을 것 같으세요?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아니요. 열로 하셔서 항암 치료도 못 받으세요. 그냥 가셔야 돼요. 목사님, 이게 통증이 한번 오면 8시간에서 10시간을 가요. 제 안에 양날선 거미, 칼이 8시간, 10시간을 후비면서 돌아다닌대요. 그러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조금만 덜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리는 건 그 고통을 덜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더 아파진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더 아파지면 제가 혹시 하나님 원망하고 갈까봐 나 그거 두려우니까 목사님 나 끝까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게 해주세요. 저 사실 지금요 혼인날 잡아놓은 신부 같아요. 목사님 우리 거기 가면 목사님도 계실 거고 이미 다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지 않으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 붙들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 끝까지 참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참는지 보세요가 아니라,
나는 더 아프면 이제 하나님 부인할지도 모르니까 목사님 내가 그렇게 아픈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나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면서 가게 해달라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죽음 소문으로만 듣고 함부로 죽고 싶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중에서 진짜 죽음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 계세요? 없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나 이제 내 신랑과 혼인잔치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건 그분이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나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나를 덮고 있는 예수만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로 가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께 나의 모든 걸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예수께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부수어 주옵소서.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결국 예수만 붙들게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